나를 봐
Oh.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불평한 몸과 죄를 사하여 주신 몸과 몸이 다시 사는 몸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감당해야 할 경건의 의무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자비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몸도 마음도 시간도 건강도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과 인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 가서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회의 선거가 점점 가까우면서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꽁꽁 얼어붙은 이 나라의 경제를 풀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실을 심으며 땀 흘린 결과를 얻기 원하는 자들의 소망이 절망으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끝에 달려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풀 자가 없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어서 속히 이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최영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성령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깨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육신 가운데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아니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지교회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를 위해 성전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로 은혜 넘치는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준비한 행복한 배단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낫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함이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